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맨 먼저 유머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 결단력이 부족한 어, 부장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결단력이 부족했던 부장은 매사에 망설이고 또 무슨 일이든 결정을 미루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 그날 또한 직원이 이제 특별휴가를 신청했는데 에, 안색부터 변하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음, 부장이 에,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휴가는 언제부터 낼 생각인가? 그러니까. 네, 예, 2년 후에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뭐라고? 그렇게나 나중에? 그런데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실 시간을 드리려고요. <웃음> 이랬대요. <웃음> 자 <laughs> 아,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유머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아,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에, 감동 에피소드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한 점을 보시면서 아,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예, 듣습니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어, 유머 코너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가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게슬러라고 그 하는 총독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게슬러란 사람은 굉장히 음, 그 복종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을 한, 광장 한가운데다가 그, 탑 꼭대기에다가 공작 깃털이 달린 모자를 얹어놨어요. 그래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laughs> 예. 만약에 절을 안 하면 바로 감옥으로 가두는. 아, 이러한 그, 게슬러 총독에, 음, 그런 악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산속에 살고 있었던 비렐름 테리 아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왔다가 그, 모자가 걸려있는 광장을 지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간, 지나간 거죠. 모자 인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슬러 호위병들이 와서 감옥에, 아, 비릴림 테일과 아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아, 며칠 후에 이제 게슬러가 활을 잘 쏘는 비릴림 테일에게, 아, 제안을 하나 네가 단한 거예요. 네가단한 개의 화살로, 네 아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쏘아 맞추면 풀어주겠다고 아무리 활을 잘 쏘는 베를린 테리지만 그래도 사랑은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발 표적을 다른 걸로 바꾸어 주라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게슬러가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아버지라면 할수 있어요 하고 아들이 이제 어,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 드디어 어, 아들의 그 말대로 음, 화, 화살을 활을 어, 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 빌렘 테리 아들을 큰 나무 아래로 세워놓고 에, 사과 위에 머리를 이 사과 이제 머리 위에다가 <laughs> 머리 위에다 사과를 올려놓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에, 이제 화살을 당겼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화살이 빌림텐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에 아들 위에 있는 그 사과로 화살이 날아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에그 화살에 화살이 그 사과를 명중했어요. 너무 매, 너무 기뻐가지고 빌림텐이막 아들에게 달려가는데. 그래 가지고 깨어나 주는 그 순간에 비렐림 테일의 몸에서 화살 한 개가 툭 떨어진 거예요. 음. 단한 개의 화살로 네 아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사과를 쏘아 맞추면 풀어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이 하나가 몸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게슬러가 물어본 거죠. 어? 노려 보면서.

아, 이, 그, 얘기에, 이 한순간, 음, 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베리름텔 네. 예, 그 화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음,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환점 보면서,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듣습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세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방송 출발이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laughs> 막, 막 방송을 켜려고 그랬더니, 뭐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그냥, 예스를 어, 해버렸는데, 화면이 싹 사라졌어요. 예. <laughs> 네. 어, 나는 아프리카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하라는 줄 알고 예스를 어,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방송 준비해 놓았던 화면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예 참나.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업데이트를 뭐, 뭐하러 하라 그래. 진짜. 그래서 하란대로 했더니 <laughs> 화면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화면을 어, 올리는데, 어, 10분 넘어 걸려버리네요. 예.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음, 음, 한번 눈, 눈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은 순우리말이고요. 가나다라마의 음,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laughs> <laughs> 우리 레빈 유건 님이 깜놀 깜놀했대. 김부배 님이 몇번 들락날락했대. <laughs> 낭만대통령 얼마나 깝깝했어. 아니 방송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이 <laughs> 하나 떠 뜨더라고. 그래서 난 아프리카 방송에서 아,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 같다 그러고 이제 그냥 예스를 했죠. 그랬더니 화면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예. 네. 하여튼 하여튼, 그, 그, 불청객들이 많아요. 원하지도 않는 거 하라고, 진짜. 내가 부르면 왔으면 좋겠어. 부르지도 않는 뭐 업데이트가 왜 와. 네. 자, 한번 보죠. 1번, 찌러기가 뭔가? 음, 시간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해보죠. 찌러기. 찌러기가 가나다라마에 뭘까요? 찌러기. 찌러기. 7억이, 7억이. 답좀 풀어봐, 7억이. 예. 생부다님은 나라 그랬고, 또. 음. 플라벨님은 가라 그랬고, 또. 또, 또. 음. 다른 분들은 뭐해? 4237님 뭐해? 데빌돌님 뭐해? 레빈 유거님 뭐해? 응? 음? 김부배 시인님. 꿈은 꾸는 자니 막내가 빨리빨리 풀어야지. 막내가. 막내가 뭐해. 인화님 뭐해. 플라벨님 뭐해. 응? 답답 지러기가 뭐냐고. 지러기. 지러기. 예. 막내 풀었네. 예. 자. 막내가 풀면 하겠습니다. 항상. <laughs> 지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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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러기. 지러기는. 지러기는. 음. 성질이 무 없이 사나운 황소가 찌륵이예요 성질이 무 없이 사나운 황소가 찌륵이예요 자, 다음에는 차부서. 차부서가 뭔가, 예, 차부서. 차부서. 차부서, 답. 차부서. 답. 자, 답을, 답을 올려주세요. 답을. 답. 음, 차부소. 차부소 답. 음, 채용부단이 플라벨리, 음, 프로서. 아정님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야, 아정님 얼어서 풀어요. 차부소가 뭐예요? 몇 번?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음, 막내 뭐에 꿈은 꾸는 자님이 빨리 풀어야 답을 말하지. 막내가 올라오면 답을 말하겠습니다. 막내. 막내. 예. <laughs> 네. 38선 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저님. 답. 어, 막내 올라왔어 그러면 끄는 자마님이 올라오면 답을 말하겠습니다. 예. 네. 차부소차부소는 뭐냐면 짐실 실련 수레 있잖아요. 짐실은 수레. 예. 네. 그 수레를 끄는 큰 소, 힘이 센 소, 아, 이거를 차부소라 그래요. 차부서, 차부서, 네. 그 다음에 간자말이 뭐예요? 간자말, 간자말은 들어봤죠? 간자말, 간자말이 뭐예요? 간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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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말. 간자말. 데빌돌림 뭐해 빨리 풀어. 어? 레빈 유건님, 세용보다님이 제일 먼저 푸네. 좀세용보다님좀본 받아봐. <laughs> 데빌돌림 뭐해 지금. 자, 졸아, 졸아. 오늘 건우학게 발표 잘했어요. 간자말, 간자말, 간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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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말은, 간자말은, 이마, 이마하고 뺨. 뺨이, 흰 말이 간자말이에요. 예, 이마와 뺨이 흰 말을 간자말이란다. 예, 예. 그 다음에, 고라말. 고라말은 뭐예요, 고라말? 고라말, 고라말, 고라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 고라말. 자, 고라말. 고라말 이제 두개 남았잖아, 두 개. 두 개. 고라말. 고라말. 꿈은 꾸는 잔, 막내. 막내 뭐해? 막내가 풀면은 답을 말하겠어. 막내. 막내는 훈련을 시켜야 돼 막내 막내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고라 말 고라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은 그몽골지방에서 말을 타고 한반도에 진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종류가 있어요 예 특히 어~ 이~ 몽고족들은 이말말 말 타고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또, 말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말들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고라말은 뭐냐면, 그, 누런 빛깔의 말이 황고랑이라 그런데 황고랑. 그말 중에서 그 등에만 검은 털이 난 말이 있는데, 그걸 고라말이라 했대요. 고라말. 그렇게 그러니까 말도, 그 어디에 털이 났고 어디에 색깔이 어떻고 이렇게 따라서 말그 종류가 다 달랐다는 걸알수 있죠 그, 치, 그 부르는 칭호가 달랐대 예, 말 말을 다 그냥 지나가는 에 예, 딱딱 딱딱 달리는 말로 취급하지 않고 그 색깔에 따라서 이마와 뺨이 흰색이 나 있으면 아음 음, 무슨 말이다 이렇게 간자 말이다 이렇게 고라 말은 누른 빛깔의 말 가운데서, 그, 등에 검은 털이 난 말을 고라말이라고 했다. 공고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고라. 공고라는 뭐냐면, 공고라는, 그, 이렇게 누른 빛깔의 말이 황고랑인데, 이 황고랑 가운데서 주둥이만, 주둥이가 검은 말이 있어요. 이거를 공고라라고 했대요. 공고라. 예. 예 그래서, 라. 예, 황고랑은 누른 빛깔의 말을 황고랑이라고 했고, 이노름 빛깔의 말그 중에서도 주둥이만 이렇게 검은 말이 있어요. 어, 이런 음, 말을 공고라라 고 했다. 그리고 황고랑그노름 빛깔의 말 가운데서 등에 등에만 검은 털이 난 말을 에, 바로 음, 고라 말이라 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뭐냐면 어, 우리 몽고족들은 특히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에 대한 그 친근함. 그리고 말에 여러 칭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을 타고 한반도로 맨 처음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 그 음, 말을 여러, 여러 가지 치, 칭호로,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을 다 음,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종류별로 다. 그냥 말이 지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참, 참그 어, 우리 선조들이 참 음,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어,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표현 기법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어, 이 추상화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나갑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도록 해보죠. 항상 상을 받았던 작품들, 또 우수한 문학상 수상작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수 배우는 시간입니다. 음, 배우다 보면 여러분도 그 수준에 올라가겠죠? 예, 또 여러분도 문학상을 타는 그날이 오게 될 거고 여러분들 그 놀랍잖아요. 그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를 시작할 때가 5월 달이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가을이 됐는데 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을 이제 늦가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당선작들 대상들 우수상들 이런 걸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팀에서 나온 우수상 아, 최우수상 아, 대상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같이 검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변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 팀에서 나온 그 대상 작품 최우수상 예. 이런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공부할 수 있, 있다는 거참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예. 아, 이런 그. 상을 받은 작품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 행복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죠. 김우인 시인의 나무의 문입니다. 나무에도 문이 있는가 봐요, 그죠? 네. 자, 볼까요? 몇 층의 구름이 바람을 몰고 간다. 몰고 뛰고 간다,죠? 몰고 뛰고 간다. 음. 그몇층 사이에 긴 장마와 연기가 접혀 있을 것 같다. 바람의 층 사이에 머무는 종들이 많다. 바라라는 말 옆에 온갖 씨앗을 묻어 둔다. 여름 후두둑 소리 나는 것들을 씨앗이라 말해 본다. 나는 조용히 입 열고, 씨앗을 뱉어낸 최초의 울음이었다.오래된 떡갈나무 창고 옆에 나뭇가지 같은 방 하나 들였다.나무에 바람을 들여놓고 싶었다.지붕이 비었을 땐 빗소리가 크다. 빈 아궁이에 아궁이의 솔가지 불을 밀어 넣으면 물이 날아올랐다. 물기를 머금고 사는 것들이 방안을 채울 줄 알았다. 아궁이 앞에서 뜨거운 울음의 족보를 본다. 시러운 씨앗으로 바람은 키 작은 뽕나무를 키웠다. 저여름 초록이 타고 푸른 연기가 날아오르고 까만 오디가 달렸다.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와 빈 방이 되었다. 바람에 어느층이 키운 나무들은 흰 연기를 품고 있다. 어제는 나무의 안쪽이 자라고, 오늘 나무의 바깥이 자랐다. 나무는 어디가 문일까? 문을 열어 놓은 나무들마다 초록의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 예.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신춘문의 시의 전형을 보는 것 같죠? 예. 아, 지금까지 신춘문의 시들이 대개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상징이 아주 심하고 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laughs> 네. 음. 그런데 또 찬찬히 또 음미해보면 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상징의 의미를 찾는 재미를 주는 아, 이런 작품들이 되게 신춘문예시 당선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나무의 문을 제목으로 올렸어요 음, 나무의 문을 아마 상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네. 자. 구름, 몇 층의 구름이 바람을 몰고 간다고. 예. 구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참, 그, 허공에다가, 허공에다 지금 시선을 두고 있죠. 그러죠. 구름이 몇 층으로 쌓여 있고, 그몇 층의 구름이 바람을 몰고 간다고. 그몇층 사이에 긴 장마, 그리고 연기, 예, 연기가 접혀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구름이 이제 짙게 깔리면, 목구름이 되면, 장마가 시작되고 또, 또 연기가, 연기가 거기에 접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또 바람의 층 사이에는, 아, 종들이 머물러 있는 거죠. 많은, 수많은, 땡땡땡땡땡랑 울리는 종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둥 벼락도 치고 그럴 수 있는가 보죠. 예. 바라는 말 옆에다가 온갖 씨앗을 묻어둔다고. 여름에는 후두둑 소리 나는 것들을 씨앗이라고 말해본다고. 예. 점점 상징의 코를 깊이 파내려가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는 조용히 입을 열고 씨앗을 뱉어낸 최초의 울음이었다고. 아까 이제 아, 울음, 씨앗을 배치해 놓고 이번에는 이제 씨앗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시척화자와 연결시켰죠 시척화자는 이제 씨앗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입을 열고 그 씨앗을 뱉어낸 최초의 울음이었다고 지금 창징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척화자가 얼마나 아,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은근히 지금 배경을 깔고 있죠 네. 이번에는 오래된 떡갈나무 창고 옆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방 하나 들였다고. 예. 계속 나무하고 바람하고 계속 물고 가죠, 지금. 나뭇가지 같은 방 하나 들였는데 나무에 걸린 바람을 들여놓고 싶었다고. 예. 나뭇가지 같은 방 하나에다가 나무에 걸린 바람을 들여놓고 싶었다고. 계속 상징을 물고 가죠. 예. 그 다음에 지붕이 비었을 때 빗소리가 크다고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지붕이 비었을 때 빗소리가 크다고 어. 뭐 시냇물도 마찬가지죠 깊이가 에, 얕은 시냇물이 소리가 많고 그쵸 어, 깊이가 어, 깊이 있는 음? 그 물줄, 물은 뭐죠. 강, 강, 강이 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음. 얕은 개울물이 소리 나잖아요. 지붕이 비었을 때 빗소리가 크고. 비슷한 상징이죠. 비나공에 솔가지 불을 밀어 넣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이 날아오른다고. 물이 날아온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예. 물기를 머금고 사는 것들이 방안을 채울 줄 알았다고. 예, 물기를 머금고 사는 것들이 방안을 채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아마 여기서 물기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죠. 예, 어떤 어, 사람 다운 어, 또는 무슨 인, 인정, 어,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 방안을 채울 줄 알았다 이 땅을 이 사회를 채울 줄 알았겠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냉정하고 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궁이 앞에서 뜨거운 울음의 적보를 본다고 아궁이 앞에서 많은 울음을 울었겠죠 예.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음, 이실련의그 역사는 계속됐던가 봐요. 시로운 씨앗으로, 이제 다시 또 씨앗으로 언급하죠. 씨앗으로 바람은 키 작은 뽕나무를 키웠다고, 예. 예, 씨앗이 뽕나무하고 연결되죠. 음, 초여름에 초록이 타고 푸른 연기가 날아오르고, 까만 오디가 달렸다고. 예. 잎이 편하고, 또 잎이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뽕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까만 오디가 달렸다고 하는 것을 초록이 타고, 푸른 연기가 날아오르고, 까만 오디가 달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 상징의 흐름으로 갈 때는 전혀 소술과는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일상 대화에서 소통되는 소술을 깨버리는 걸알수 있죠. 반대로 가죠 일상 대화에서 소통되는 서술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가버려요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와요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빈방이 되었다고 이것도 상징이죠 바람의 어느 층이 키운 나무들은 신 연기를 품고 있다고 다시 시 초반에 모든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죠 층, 바람, 나무, 흰 연기, 연기 다 1년에서 언급됐던 것들을 다시 마무리로 연결하면서 출발과 마무리를 연결시키는 상징의 기법들이죠. 음, 어제는 나무의 안쪽이다라고, 오늘은 나무 바깥이 자랐다고 예, 계속 상징이죠. 음. 나무는 어디가 문일까? 마지막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문을 열어 놓은 나무들마다 초록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예, 이제 낙엽치고, 단풍이 들고, 낙엽진 가을을 지금 예, 이야기하고 있겠죠. 지금 초록 연기가 다 빠져나가면 이제 갈색으로, 또 갈색이 또 어, 단풍으로 갔다가 결국은 낙엽으로 떨어져가는 인생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이런 시죠. 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의 고리를 물고 가서 결국 상징으로 끝나고 있는. 어 읽으면서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게 상징이니까. 그러나 느낌은 오죠. 예, 어느 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고뇌죠. 그 고뇌를 어, 치열하게, 처절하게 토해내고 있는 거죠. 음,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이 세상이 너무 어, 그 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꽉 차서 정말 정깊은 그리고 사람다운 그 사람 냄새를 원하는 이 시적 화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어, 하소연하고 있고 정말 사람다운 세상은 어디 없을까 하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 그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처절한 외침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이 시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음. 자. 자, 우리 헌청님 오셨네요. 예, 헌청님. 오로라 님도 오셨고, 우리 아정님 오셨고, 사2삼칠 오셨고, 데빌돌님 오셨고, 레빈유고님, 세용보다님, 김보배님 아, 꿈은 꾸는 자님, 막내 오셨고, 이윤아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산일보 신청문의 시 당선작인 김후인 시인의 나무의 문을 검토해 봤습니다. 오늘은 상징으로, 어, 끌어가는, 꾸려가는 그런 시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가 오늘 한번 배워 봤죠. 예. 아 이런 이 시에서도 좀 배우고 저 시에서도 좀 배우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아,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자, 아,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예, 오늘 글교정 코너에서는 아, 우리 철원권님의 일곱 번째 교정작품 낙엽, 김보배 시인의 26번째 교정작품 날마다 4237님의 71번째, 와, 71번째로 갔습니다. 시집 1권을 마치고 2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설입힌 밤. 이인환님의 가을 끝에서, 세웅부다님의 49번째 교정작품, 여행. 이윤환님의 10번째 교정작품, 이런 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를 보시면서, 어, 이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듣습니다. 철원권님이 안 들어오셨죠? 예, 그러면, 우리 김부배 시인의 26번째 교정작품, 날마다를 해볼까요? 예, 김부배님 계시면, 대칭, 어, 채팅창에, 음, 흔적을 남겨주세요. 네. 네, 김부배씨님 계시네요. 자, 아, 김부배인의 음, 날마다 라는 작품이, 날마다 라는 작품이 있던데, 자, 날마다, 아, 날마다 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예, 네. 네, 날마다 라는 작품을 아, 보도록 할까요? 자, 날마다 라는, 아, 김부배인의 작품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시조가 아니네요? 예. 시조가 아니죠? 예. <laughs> 하도 요즘에 시조를, 시조를 많이 보내니까, 어, 다 시조로 보여. 시조로 보여. 요거는 시조 아니죠? 예, 시조 아니죠? <laughs> 다 시조로 보여. 시들이. 예, 다 시조로 보여, 그냥. 음. 자 오늘은 시조가 아닌 같습니다. 자 음, 아, 그냥 자유시를 보내오신 것 같은데 예, 같이 <laughs> 자유시죠? 예, 자 자유시, 언론 보면 시조 같아. <laughs> 요즘에 시조 시조의 붐이 일어나 가지고 어, 얼핏 보면 시조 같이 보이네요. 예. 자 날마다. 아, 오늘은 시조가 아니고요. 자, 시조가 아니고, 자유시입니다. 자유시입니다. 예. 아, 우리 김부배 시인이, 예, 시조, 시조에 그냥 요즘에 심취해가지고, 음, 오늘 또 얼핏 보면 시조 같아. 예. 날마다라는, 날마다, 날마다, 음, 날마다, 음, 교정거입니다 예, 김부배, 예. 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자, 이거를 좀 올리고. 자, 띄어쓰기 맞춤법 볼까요? 늦가을에 사색의 하모니 가슴에 새겨두고, 체험이 영혼의 아름다운 느낌, 느낌 띄고, 되고. 아구, 어디로 갔어? 느낌, 어디, 어디 가버렸어? 느낌 띄고, 되고, 이렇게. 아, 얘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날빛, 날빛은 한 단어죠. 예, 보다는 조사하니까 앞에 붙여주고, 예, 더, 더는 띄어야 되겠죠. 더 밝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네. 꼬단기, 꼬단기 가득 담아 마음속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었으네. 철따라, 철따라. 이렇게, 따라 앞에 이렇게 철, 시간개념이 오면 붙어요. 철따라, 계절따라, 시간따라 다 붙어요. 예, 정겹게 고운 미소 지으며, 익어가는 세월 황혼에 젖은 낙엽이 그리움 인양. 인양할 때 이단은 서술격 조사니까 한 마리 붙고, 양은 명사니까 떨어지고, 물그럼희가 아니라, 물그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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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다 라는 단어죠. 바라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음. 예,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아, 우리 현책님이 CBS 방송에서 '날마다, 날마다' 저님과 함께라는 방송을 한대요. 그때도 날마다를 쓰는데, 우리 김부배 시인이 제 시제목이 날마다다고음 예. 아, 우리 헌책님도, 그, 헌책님이 CBS 방송, 그, 아, 어, 방송을 하셔요. 예. 예. 참, 아, 어, 참, 그, 대단한 분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여러분들이 헌책님이 곁에 있을 때 행복하신 줄 알고 <laughs> 친한 척좀 하세요. <laughs> 헌책님이, 헌책님이 에, 나도 상 하나 타봤으면 좋겠다, 그러던데, 벌써 이제 상을 세 개나 타셔서 행복하죠. 행복하 음. 날마다 행복하니, 날마다. 자, 아, 한번 같이 검토해보죠. 자, 늦가을. 늦가을에 사색의 하모니, 늦가을에 사색의 하모니, 가슴에 새겨두고 그랬는데, 음, 늦가을. 늦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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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가을... 에할 필요 없겠죠. 늦가을, 늦가을 사색의 하모니, 이렇게 하모니, 요거를 가슴에 새겨두고, 이렇게 새겨두고 하고 1년 끝내고, 그 다음에 채움이 영혼의 아름다운 느낌 되고 그랬는데, 채움이 에, 그냥 주제가 너무 노출됐고, 어, 할 말을 다 해버렸죠. 예. 그래서 그건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날빛, 날빛보다 더 밝은, 밝은 꽃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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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네. 여기가 이연. 예. 여기가 이연. 그 다음에 꽃향기, 꽃향기, 그 향기 가득 담아, 가득 가득 담아 예,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넣어두고 이렇게 넣어두고 넣어두고 그다음에 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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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조금씩 조금씩 꺼내어 꺼내어 쓰며 꺼내어 쓰며 이렇게 꺼내어 쓰며 그 다음에, 철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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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겹게, 정겹게, 미소, 미소 짓고, 미소 짓고,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익어가는 세월 황혼에 젖은 낙엽이 그리움인 양 물그러미 바라보네. 어, 이런 방법이 있고, 아까 걸어간 애를 살려가지고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냐면, 그리움, 그리움 인양, 그리움 인양, 울끄럼이, 울끄럼이, 팔라보며바라보며 걸어간다고 해.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이거를 올려볼까요? 올리고, 여기를 뛰고, 위도 뛰고, 위도 뛰고, 여기도 뛰면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여? 음, 그리움인 양물끄러이 바라보며, 네, 보, 보이죠? 보이죠? 자, 그래서 1년은 일년은 날마다 날마다 뭐냐면 늦가을 사색의 한모니 가슴에 새겨둬요. 예. 네, 날마다. 또 날빛보다 더 밝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아 날마다가 있어 버리네요. 예. 날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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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는 할 필요 없죠. 아, 제목이 날마다니까. 예. 날마다 음, 별빛보다 더 밝은 고추장에 걸어가네 이렇게. 예. 날마다. 예. 그다음에 꼬장기 가득 담아 마음에 넣어둬요 날마다.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꺼내었어요 날마다. 그다음에 철따라 정겹게 미소짓고. 그림은 냥물구름이 바라봐요 날마다 다 해당되죠 네. 날마다는 그런 시로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부배 시인의 날마다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20초 20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자 우리 음,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나갑니다 20초 눈을 감아주세요 날마다 김프배 늦가을 사색의 하모니 가슴에 새겨두고 날빛보다 더 밝은 곳을 향해 걸어가네 고장기 가득 담아 마음 속에 넣어두고 조금씩 조금씩 꺼내었으며. 따라 청겹게 미소 짓고 그리움인 양 물끄러미 바라보며. 양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입니다. 우리 김보배 시인의 26번째 교정 작품에 이어서 음 교정에 이어서 이번에 4237님의 아 71번째 교정 작품 서리 핀 밤인데 4237님이 계시나요? 네. 4237님 계세요? 음 헌책님이 지금 병원에 에, 누구 이분, 아, 어머님, 어머님 이분에 계시니까 병원에 계세요? 예. 네. 4237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음. 우리, 4237님 참, 그, 성실하신 것 같아. 요 그죠? 어, 성실하신 것. 같아. 그, 지금, 낭만대통의 령 문학 토크가, 아 어, 5월 후순에 시작했으니까, 6, 7, 8, 9, 10, 11. 6개월 됐잖아요. 6개월. 6개월 됐는데, 지금 71번째 교정작품을 발표하고 있어요. 71번째 시를 발표한. 성실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 원로들도, 원로들도, 그, 3년에, 3년에 70편 쓰기가 어렵대요. 원로들도. 예. 3년에. 3년에 70편 쓰면 잘잘 한거래 예, 시창작을 열심히 한거래. 근데 6개월 만에 71편을 썼으니 성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단하죠. 예. 음, 우리 아, 우리 강성민 시집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될 텐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음, 강성민 시첫 시집 딱내 가지고. 그,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음, 그, 사업장에 딱 갖다 놓고, 예, 단골 손님에게 한곳씩 나눠주는 이 재미. 이 재미보다 더 멋진 재미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없을걸요. 예. 그것도 시집 받아가는 단골 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할거 아니에요. 어머, 머머 시집 내셨어요. 이러면서, 예다 부러워하고 행복한, 예. 놀랍잖아요. 우리 아정님도, 아정님도, 그, 첫 시집 냈을 때, 어, 그, 나눠줄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어머머머 시집 냈어요. 그리고 다 축하해주고 행복해 했다 하잖아요. 예. 네. 우리 아정님, 아정님의 이세가 나와서, 아, 꼭 닮아서, 그, 강성미 님이 아정님 똑같아. 성실성, 뭐, 여러가지 그, 마음씨 다 똑같은 것 같아. 또, 형제 같아, 형제. 예. 둘, 둘이 형제, 형제 지간 맺으세요. 예. 형제. 아, 아, 우리 4237님 7월부터 했대. 7월부터. 응, 어, 7월부터. 음, 음. 아정님하고 똑같애 4237님하고 아정님하고 형제 지간 맺으세요. 예. 똑같 음, 자, 설이 핀밤. 음, 같이 해볼까요? 자, 설이

그림 난 줄기 꽃이 피고 시린 시린 밤 무수한 별빛 숲정길에논이네 굴뚝새 모락모락 모락모락이네 모락 아, 모, 모락모락이 모락모락 모락모락 그다음에 화롯가 방가이로 옛추억옛추억옛추억은 원래 띠죠 애추억 지금은 이제 굳어졌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연들이 소담소담 소담 날아든다. 긴 여정, 긴 여정, 달무름 타고, 타고가 또 나오네. 에. 바람 타고가 있는데, 에. 달무름 타고 또 타고 나와. 음. 그 다음에 쉼 얻도록 사인네잔 들어, 잔 들어. 구름 숲, 구름 숲은 붙여도 되죠. 구름 숲, 에 애틋함 실어 가듯, 돌담길도 하나 단어니까 붙여주고, 걸터 앉아. 에. 안자는글타앉자한 단어고, 안자는 니은지엇, 안자 글타앉자 고고한 눈 눈썰매와 눈썰매와 등잔밑 아, 등잔밑 정겨운 등잔밑이 원리는 떨어져요. 근데 시체 경상으로 아, 그 시체 허용이 될 수도 있죠. 정겨운 물결 가슴 띄고 깊이 스미네 스미네죠, 스미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길로 시상의 흐름, 음, 그리고 이미지,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 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실랍니까?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갑니다. 423 주님의, 아, 설이 핀 밤. 이거는 시조네, 시조. <laughs> 아니, 시조인가 보면 시, 자유시고, 자유시인가 하고 보면 시조고 그러네. 아, 이거는 차차히 보니까 또 시조네, 시조. 시가 아니고. <laughs> 요즘에, 요즘에 시조와 시를 왔다갔다 한 통에, 어, 헷갈립니다. 이거는또신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시조네. 음. 아, 아 시, 그, 신줄 알고, 이제 이렇게 보면, 어, 어떤 군도대기가 있다고 해서 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 시조인 거야. 그러니까 빼면은, 이제 그, 리듬이 안 맞아버리니까, 자수가 안 맞으니까 뺄 수도 없고, 이제 그, 문화 코치 입장에서는, <laughs> 문화 코치 입장에서는 참, 아, 시조냐, 시조냐, 시, 자유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죠? 시조로 할지라도 그 군더더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유시 입장에서 보면 군더더기 해당되는데 그걸 빼버리려고 보니까 예, 자수가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뺄 수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자유시일 때는 아, 또 어떨 때는 이게 시조로 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음. 요즘에는 시조하고 시가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시조로 이제 보니까 좀 자유시로 볼 때는 시적 형상 화 면에서 조금 군더더기 해당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것을 시라고는 생각 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빼버렸어. 아까 내가 <laughs> 군더더기다 생각하고. 그런데 보니까 시조야. 그래서 다시 또 원위치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가봅시다. 자, 서리 핀 밤이, 음, 서리 핀 밤, 서리 핀 밤. 그, 한 11월 후순부터 이제 막 서리가 내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게 뭐냐면, 고구마 밭 있잖아요. 고구마 밭. 고구마 밭은 서리가 내린 뒤에 캐잖아요. 그러 맛없네요. 그리고 거의 먹을 수 없어요. 예. 안에가 이상하게 그, 검은 심줄이 새겨져요. 검은 심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보면 검은 심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쪄잖아요 찌잖아요. 찐, 찐 고구마로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네요. 예. 그 신기하죠. 그래서 고구마는 서리 내리기 전에 캐야 된다는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리 내린 뒤에 캐봤거든요. 그래갖고 쪄봤더니 못 먹겠어요. 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구마를 심었으면 항상 서리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한음 11월 11월 초에, 11월 중순 이전에는 캐야 돼요. 네. 11월 하순으로 가면 설이 내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고구마는 못 먹어요. 네. 꼭 여러분 참고하세요. 나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농사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체험했어요. 설이 내린 뒤에 캤더니 못 먹겠더라고. 음. 혹시 고구마 심으시면 11월 중순 이내에 캐야 된다. 이게 상식이에요. 알죠? 았 네. 자. 음, 자, 시조니까 자 쌀이 눈, 쌀이 쌀악 눈, 또는 쌀악 눈, 쌀이 눈, 쌀이 눈,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에, 하늘 아래, 봄 소식 바람 타고, 아니 지금 쌀이 눈, 서리 아, 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가 늦가을 쪽이잖아요. 시린 밤 늦가을이잖아요. 늦가을. 어. 근데 갑자기 봄 소식이 나와버리니까 좀생뚱맞잖아요 그죠. 예. 쌀이, 쌀이 있는 하늘 아래 봄 소식이 안 맞아. 에. 그죠. 봄 소식이 안 맞지. 예, 우리 처복음님 오셨네. 오르라님 오시고. 자, 봄 소식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살리는 하늘 아래, 에, 봄 소식 바람 타고안 맞는 것 같아. 음, 음, 님 소식? 님 소식 바람 타고. 예, 꽃 소식? 예, 겨울 소식? 겨울 소식, 겨울 소식은 <laughs> 자수가 또안 맞아. 예. 음, 안 맞는 것 같아. 봄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쌀이는 하늘 아래 님 소식. 일단은 님 소식이라 할까? 님 소식, 님 소식. 바람 타고 이렇게. 바람 타고 그다음에 단잎에 한폭 그림. 예. 난 줄기. 난 줄기 난난난난 난, 난, 난 줄기 난 화분 난 댄잎에 한폭 그림 난난 난 화분 꽃이 피고 난 줄기 꽃이 피고 난 줄기 난 줄기 난 줄기는 난 줄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난 꽃대 난난 난 잎이 있고 거기에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이 피거든요 에. 그러니까 난 줄기라고 하지 말고 난 화분으로 할까? 난 화분. 어, 꽃이 피고 예, 꽃이 피고 그럼 3 4 3 4가 되죠. 어. 이른 봄 계절이라고? 아, 지금 1년을 1년으로 그 봄이라고 생각한 거야. 2년을 그러면 2년을 여름인가? 아닌데 화로가가 나오는데. 아니야. 시린밤이 또 나오는데. 예. 1년에 지금 시린 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안 된다니까. 예. 이른 봄 계절이 아니야. 아, 안 돼. 예. 쌀이 눈도 있어 버리니까. 안 되고. 음. 그다음에 시린 밤. 시린 밤. 아, 무수한 별빛. 무수한 별빛. 예. 시린 밤. 아, 시린 밤. 무수한 무수한 별빛. 이것들이 어, 숲정길, 숲정길의 논인의...이제 4 2 3 7이시조의 달인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수가 착착 맞잖아요. 시린밤, 무수한 별빛, 숲정길의 논인의 예, 3543을 아주 노련하게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응? 음. 자, 그 다음에가, 이연입니다. 이연. 이현. 음. 아, 우리 초보검님이 댓글을 다는 걸 보니까, 이제, 에, 몸살이 나았는가 본데요. 예. 이제 다 나았나요, 초보검님? 예. 자, 그 다음에가, 이연입니다. 이연. 이현. 이연. 이현. 어, 이연은, 굴뚝새로 시작했네요. 굴뚝새, 굴뚝새, 모락, 모락. 모락모락활롯과활롯과활롯과 방가이로 방가이로 방가이가 이걸 넣어도 되나? 예, 방가이. 방가이를 넣어도 돼? 응? 더 다른 말 없을까? 방가이가 좀 걸리는데. 방가이. 방가이 다른 방가이 말고 다른 거 없어? 음, 방, 방가이? 방가이, 방가이. 방가이란 단어가 없는데, 음, 음, 방가이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 화롯과 굴뚝새, 무락무락, 굴뚝새, 굴뚝새, 무락무락, 화롯과 방가이로. 어. 어. 이게 적절하지 않은데. 간간히 음. 간간히. 뭐 뭐. 저 교정할 때는 좀 교정에다 집중을 해. 안부 좀 묻지 말고 같이 좀 연구 좀 하고. 어? 시를 연구하라고. 시, 안부, 안부 얘기 좀 하지 말고. 어? 시교정 할 때는 좀 교정을 집중해 가지고 아 나라면 저렇게 고치겠다 아, 그래가지고 연구 좀 하라니까 음? 내방 한쪽 귀퉁이에 화롯가를 말한 거요 네. 아, 굴축새 무락무락 화롯가화롯가음화롯가 아, 그러니까 방가이를 쓰지 말고 방가이, 방가이 굴뚝새, 모락모락 화롯가, 아, 어, 아, 문틈새로 할까? 아, 문틈으로 이럴까? 화롯가, 문틈으로, 화롯가, 문틈으로 어, 사이사이로, 화롯가, 사이사이, 화롯가, 문틈으로 어? 그 다음에 긴 애추억, 애추억, 애추억으로 애, 애추억, 애추억. 어, 사연들. 애추억 사연들. 애추억이나 사연들이나. 어. 애추억, 애추억 자락들이, 애추억, 애추억 자락들이 그럴까? 자락들이, 소담소담, 소담소담, 소담, 음, 날아든다. 이렇게. 날아드네로 해야지. 날아드네, 날아드네. 에, 날아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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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날아들고 긴 여정 긴 여정 달무름 달무릇 달무릇 아닌가 달무릇 달무릇 타고 달무릇 타고 여기는 시멋도록 쌓이네 그랬는데 시엄시엄 쌓이네 할까 시엄시엄 쌓이네 이렇게 음. 굴뚝새 모락모락 화루가 문틈으로 옛 추억자락들이 서담 서람 날아들고 긴 여정 달무릇하고 쉬엄쉬엄 쌓이네 이렇게 예. 달무릇이 더 낫지 않나요? 달무릇 음. 이렇게 한번 볼까? 달무릇이 음. 더 나은가 한번 볼까요? 달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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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달무릇 달무릇. 달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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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무도안 맞고, 달무리, 달무리, 달무리로 할까? 달무리, 달무리, 예. 달무리 긴 여정, 달무리 타고, 긴 여정, 달무리 타고, 달무리 타고, 쉬엄쉬엄 쌓인에 이렇게 그 다음에 3년, 3년 잔 들어, 잔 들어, 구름 숲에, 구름 숲에 애틋함, 애틋함 어, 실어 가듯 이렇게 3434가 됐죠. 그 다음에 돌 담길, 걸타 앉아요, 걸타 앉아. 걸터, 어, 앉아, 걸터, 뭐야, 안, 앉아, <laughs> 걸터 앉아, 고고한 눈썰매와, 고고한 눈썰매와, 잔들어 구름숲에 뜻함 실어 가듯, 네, 돌담길, 돌담길 걸터 앉아, 고고한 매화 눈길 할까? 어, 고고한, 매화, 눈길, 이렇게. 매화, 눈길, 이렇게. 등잔 및, 등잔 및, 정겨운, 물결. 정겨운, 정겨운 물결? 숨결 한결. 정겨운, 숨결. 가슴 깊이, 가슴 깊이, 수민에, 이렇게. 가슴 깊이, 수민에, 이렇게. 자, 아, 우리 4237님이 이제 시조에, 에, 그, 음, 세련된 시조들을 점점점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어, 그, 시조, 몸속에 시조의 피가 흐른가 봐요. 에, 계속 이렇게 연시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에, 자, 대단합니다. 이게 71번째, 교정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상 연시조기 때문에 지금 세편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7질 2편이 아니야. 한열몇 편은 다세편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편을 썼단 소리예요 100편. 예. 71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100편 쓴 거예요. 100편. 왜냐하면 연시조는 새해의 연시조인데 뜯어 놓고 보면 세편이거든세편 3편. 대단하죠. 음. 자 먼저 리듬을 한번 볼까요. 자 서리핀밤 음, 437님의 2 3, 시조 연시조 자 리듬을 보죠. 쌀이 눈 하늘 아래 34죠. 님 소식 바람 타고 34죠. 댄잎에 한폭 그림 34난 화분 꽃이 피고 34 시린밤 무수한 별빛 35 숙전길에 농인의 43 완전히 정형시죠. 에, 리듬이 완벽하게 에, 통과됐고. 자 (2연을) 볼까요 굴뚝새 모락모락 (34) 화롯가 문틈으로 (34) 애추억 자락들이 (34) 소람소람 나라들고 (4) 이거는 (44) (44까지는) 허용되니까 긴 여정 달무리타고 (35) 쉬엄쉬엄 싸인의 (43) 통과됐죠? 달, 어, 잔들었네. 잘 들어가 아니라, 잔들었네. 잔들어. 잔들어 그름숲에 3, 4. 애틋함 실어가듯 3, 4. 돌담길 걸터 앉아 3, 4. 고관 매화눈길 3, 4. 등잔 밑 정겨운 숨결 3, 5. 가슴 깊이 숨이네 4, 3. 제대로 됐죠. 예. 제대로. 이제 풀판구리님 오셨네? 예. 아, 풀판구리님이 지각했네요. 지각했어요. 자. 아, 1, 2, 3년 다 아, 리듬은 완벽하게 통과했고요. 예, 정형시로 통과해버렸어요. 3, 4, 3, 4, 3, 4, 3, 4, 3, 5, 4, 3을 정형시로 통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3년이 만약에 아, 이미지가 구축이 돼 있다면, 실정형 상황이 돼 있다면 이제 아, 그 어디다 응모를 해도 어, 그 견줄 수 있는 거죠. 겨룰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해볼까요? 쌀이 눈 하늘 아래 님 소식이 바람 타고 와요. 그리고 단잎에 한폭 그림 그 어, 이렇게 화, 난 화분도 꽃이 피고. 그러니까 아, 지금 음, 그 단잎에 한폭 그림 그리고 난 화분 꽃이 피고. 그러니까 단잎에 어, 한폭 그림이 그려지고 또난 화분에 꽃이 피고 이렇게 어, 좋은 좋은 어떤 그 긍정의 세계가 펼쳐져요. 펼쳐져. 예. 네. 그런데 시린 밤이요. 환경은 시린 밤. 그리고 무수한 별빛이 떠 있어. 어, 이놈이 어, 숲전길에 놓이는 걸 보니까 지금 그 시적 화자의 그 주변은 아, 어, 지금 시린 밤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이시적화자의 내면에는 이렇게 림소식이 바람 타고 와서, 아, 잎의한폭 그림처럼, 또난 화분의 꽃이 피는 것처럼 행복의 어떤 그, 아, 내면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징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적 형상화 됐다고 봐야죠. 예. 그 다음에 굴뚝새 모락모락, 화로가 문틈으로 애 추억 자락들이 소담섬 날아들어요. 예. 굴뚝새는 무락무락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사람이 살고 있죠, 지금. 화롯가도 사람이 살고 있죠. 어, 그화롯가가 어, 있는 그 문틈으로, 예, 추억자락들이 추상의 세계가 자락이라는 구상과 연결이 됐죠. 입체화됐고, 그걸 소담스럽게 날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긴 여정, 여놈이 달무리 타고 시험시험 싸 아마 긴 여정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죠, 지금. 음, 시초하자가 아니면 어떤 그리움의 세계가 이제 아, 지금 실적화장이 내면에 정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긴 여정 달무리 타고 쉬엄쉬엄 쌓이는 걸 보니까. 이미지가 잘 그려져 있죠. 이연참 이 좋네요. 예. 긴 여정 달무리 타고 쉬엄쉬엄 쌓이네. 아주 좋아요. 예.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 다음에 잔들어 구름숲에 애틋함 실어가듯 잔들어 구름숲에 애틋함 실어가듯 이것도 참 신선하네요. 그죠? 돌담길 근타 앉아가지고, 고고한 매화 눈길이 있고, 그럼 여기는 겨울 같은데, 그죠? 어, 그 다음에 등잔 및 정겨운 숨결이 있어요. 그것이 가슴 깊이 숨이니까. 아마 실제, 에, 실제 그, 님이 곁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애틋함이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 지조를 지키면서 매화처럼, 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등잔 밑에 마치 정겨운 그 님의 숨결이 와 있는 것처럼 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가슴 깊이 숨인다는 걸 보니까 사랑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 잘 견디고 있는 거죠.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서리 피는 밤은 어떤가요? 서리 핀 밤, 서리 핀 밤. 설이 피는 밤, 설이 피는 밤, 어, 설이 피는 밤도 괜찮아요. 설이 핀 밤도 괜찮고, 설이 핀 밤, 설이 핀 밤, 괜찮고, 설이 피는 밤, 도 괜찮고, 둘다 괜찮은데요? 음, 아, 아, 그거는 우리 4237님이 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설이 핀 밤도 괜찮고, 설이 피는 밤도 괜찮아요. 예. 아 우리 사이삼칠님 제목이 어떤게 나아요 음 설이 핀 밤이 좋아요 설이 피는 밤이 좋아요 둘다 좋아요 둘다 설이 핀 밤으로 할래요 설이 꽃 설이 꽃핀밤 아니 꽃은 넣지 말고 설이 핀 밤이 좋아요 설이 핀밤 네. 그럼 설이 핀 밤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아, <laughs> 우리 사이삼칠님이 낙만 대통령의 에, 논평이 예, 비평, 어, 비평이 짱이라고. 평론이 짱이라고. <laughs> 그냥, 예, 독자 반응 비평. 아 어, 독자 반응 비평. 독자 입장에서 이 작품을 그냥 감상해 본 거예요. 예, 대충 그런 그 시초 과자의 내면이 느껴지니까 그런 상징의 의미를 포착해 내는 게 문학 비평가의 그 임무잖아요. 그쵸? 렇 물론 그 상징의 세계가 일정하진 않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적 화자의 내면이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음. 아마 그것이 만약 사이삼칠님이 시를 썼을 때 시적 화자의 내면과 일치가 된다면 예. 아주 멋진 거죠. 예. 뭐 아니 그냥 교수님 짱만 해. 아부하지 말고 아부란 소리 쓰지 말고 <laughs> 늦게 와가지고 미안한가. 예. 교수님 짱 그래가지고 불판거리이 아,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정님이 꿈보다 해명이 중요한 중요한 문학 비평가 의이 임무가 그거요 꿈보다 해명을 더 잘하는 해몽을 더 잘하는 거야. 네. 자 우리 예, 4 2 3 7님이 예, 수고했다고. 음.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매총가의견은한 25초, 25초. 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그 마음속에 그리움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거를 겨울밤에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떠올리는 시조과자의 내면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설이 핀밤4237사리눈 하늘 아래 님 소식 바람 타고 텐잎에한폭 그림 난 화분 꽃이 피고 시린 밤 무수한 별빛 숲정길에 논이네 굴뚝새 모락모락 화롯과 문틈으로 내 추억 자락들이 소담소담 날아들고, 긴 여정 탈물이 타고, 쉬엄쉬엄 쌓이네. 잔들어 구름숲에 애틋함 실어가듯, 돌담길 걸터 앉아 고고한 매화 눈길, 등잔 및청겨운 숨결,

동만대성의 문학토크 글교정 코너입니다 예, 우리 인화님 음, 자리에 계시면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시면 바로 가을 끝에서라는 아, 인화님의 이번에는 자유시입니다 시조가 아닙니다 예, 예, 얼른 보면 또 시조처럼 보이지만 예, 이거는 자유시입니다 아 인화님 계신가요? 나 아, 계시네요? 예, 계십니다 이건 또 굉장히 길어요 시가 길어서 한한 예, 한 화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음, 자, 띄어쓰기 맞춤법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스친 순간 한자락조차 잡지 못하고 아, 남은 계절 동행길이 힘 모아 건만그 네. 다음에 움켜진 손마디 너무 아파. 작별의 울보지점 애달픈 인연이요. 예. 그 다음에 여정의 길손 걸음 어이 그리 바쁘던가 어. 다사로운 햇살 머무는 환상 뜨락에서 음. 그대와의 뜨겁고 진한 입맞춤의 열정 나누지 못한 채 연민의 아롱진 설, 소름빛 가슴만 무겁게 젖어가고 있네요. 오, 띄어쓰기 마우법이 하나도 안 틀려요. 단풍잎 추억길 따라 거의 잠들어, 잠들어 뛰고 가느니, 잠들어 가는 아름다운 슬픔이 깃든 오솔길에서 별살 온기 스며든 갈대숲, 갈대숲은 붙여도 되죠. 숲에서 호수빛, 호수빛, 호수, 호수, 호수빛이 시옷이 들어가죠. 호수빛 하늘양의 고백하리 그대 결코 보내지 않으리라, 않으리다. 차곡차곡 문신 새겨 가슴에 쌓아. 곱게곱게 곱게 간직한 사랑이여, 고독 얼굴 청정수로 씻어내고, 씻어내고, 어, 파란색 꿈꾸며, 시양 넘나드는 영롱한 별빛 창가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 숨쉴 거라고, 숨쉬다라는 단어니까, 부셔주고, 어, 부셔줍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긴 시를 보내왔네요. 자, 이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음, 교정할 때는 없는가, 또 시상의 흐름은 어떤가, 이미지는 어떤가, 낯설게 하기는 어떤가, 예, 시적 영상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함께 합니다. 이방구리 님이 뭐 이상해. 어, 무슨, 뭐, 계속 칭찬, 칭찬이야. 교수님, 교정의 달인 천재, 좀, 뭔가 있어. 뭔가, 뭐, 아볼일 있나? 하부한 <laughs> 일이, 태연군 별일 없냐고? 예, 막, 뭐, 어, 수요일 날 만났는데, 아, 어, 머리 스타일이 아주 그, 그 세련됐더라고. 예, 옛날에는 그냥, 어, 있잖아, 이거. 빵 모자 쓴 것처럼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있잖아, 그, 누구지, 그, 음, 영화배우처럼 머리를 탁 이렇게 한쪽으로 올리고, 한쪽은 쫙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어, 영화배우 보는 것 같아서. 건강하던데, 예. 건강하고 아주 더 싱싱해졌어요. 예. 강조해왔어요. 강주에 강조해와가지고. 강주에 지 강주에 있다. 아 앞으로는 강주에 있다던데? 서울 서울서 이제 내려왔다는데? 아우 뜨거. 이이 뭐야 이거? 아 뜨거. 음 이게 지금 <laughs> 전기 방석을 하나 샀는데 이게 조절을 못하겠어. 어쩔 때는 엄청 뜨겁고 이 음, 진짜 이거 엄청 뜨거워. 아 이거 방석 좋긴 한네. 뜨거워가지고 근데 문제네. 음. 아, 약으로 했는데도 뜨겁네. 약으로 했는데. 응? 원책님이 교수님만 뜨거운 밤이네. <laughs> 그러면 거기는 추워? <laughs> 아니, 어제 전기 방석을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 제일 약으로 했는데도 엄청 뜨거워, 이게. 응. <laughs> 그, 약으로 했는데도 뜨거운데 어제는 그냥 무식 중에 끈다고 이렇게 쭉 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필 뭐라고 읽어봐야지. 어, 뭐라고 했냐면 제일 우회가 고온이야. 고온. 고온 쪽으로 밀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시낭송을 하고 있는데 시낭송 하는 동안 그걸 멈출 순 없잖아요. 이제 볼순 없잖아요. 그래서 시낭송 끝나고 이렇게 이제 보려고 시낭송 끝까지 에 가는데 어, 마지막 연 이게 읽으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완전히 익어버릴 뻔했어요. 예. 그리고 신앙서 끝나자마자 이렇게 봤더니 고온으로 해놨더라고 고온으로. 예. 엄청 뜨거워요. 지금. 아니 약으로 했는데 이렇게 뜨거우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못 하겠네. 못 하겠어. 다시 반납을 해야지. 나는 역시 예, 찬 의자가 좋은 것 같아요. 찬 의자. 예. 엉덩이가 찬 의자를 좋아해 예. 자 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제목을 가을 끝에서 보다 저물어가는 가, 목 저물어가는 가을을 좋아해 그냥 음, 가을 끝에 <laughs> 저물어가는 거 싫어 <laughs> 헤어지는 것도 싫고 그냥 가을 끝에서 할 거야 예, 가을 끝에서 할 거야 원장님은 무슨 저물어가는 걸 좋아해 예, 저물어가지마 항상 싱싱하게 살아. 좀, 제발. 가을 끝에서, 저물 끝에서. 점으로 가. 왜 점으로 가? 67년간 늙지 마라. 점으로 가지 마라. 67년간 싱싱하게. 그냥 살아. 교정분. 그 교정분. 그 음. 교정분. 그 우리 이인화님의, 이건 시조가 아니고 자유시입니다. 자, 갈까요? 굉장히 긴 시기 때문에, 에, 싸목사목, 싸목사목 가요. 싸목사목 갑니다. 음. 자, 갑니다. 요, 뭐, 방구리님이 뭐, 뭘잘못 먹었는가 봐. 막, 막, 그 오버, 오버액션이 나와. 막, 큰일 나요, 더워요, 웃느라. 뭐, 그러면서 뭐, 약간 좀, 들떠 있어. 뭘 먹었나? 바카스 먹었나? 바카스? 바카스 먹으면 저러더라고. 응. 음. <laughs> 잠깐. 아니 내가 아는 선배가 있어. 어, 근데 바카스를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꼭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바카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바카스. 슬픈 일이 있어도 바카스야. 어. 근데 그 우울하다가도 바카스 를한명 먹잖아요. 그러면 아주 쾌활해져. 그래가지고 막그 말이 많아지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요. 풀판그리님이 바카스 한병 먹은 것 같아. 음. 아, 커피 마셨어? 커피. 커피도, 커피도 그 역할을 해. 자, 자, 갑니다. 스치, 스친 순간 그랬는데. 스친 순간. 스치는 순간. 스치는 순간. 스치는 순간. 스치는 순간. 한 자락, 한 자락조차 잡지 못하고. 네. 스치는, 스치는 순간 한 자락, 스치는 인연 한 자락, 스치는 인연 한 자락은 어떨까? 스치는 인연 한 자락, 한 자락, 잡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스치는 인연 한 자락, 잡지 못하고, 어, 잡지 못하고, 남은, 남은 계절, 남은 계절, 동행끼리, 동행끼리를 넣을 필요 있을까요? 예, 남은 계절, 남은 계절, 힘, 모았 것만, 모았 건만 이렇게. 남은 계절, 남은 계절, 남은 계절, 힘, 모았, 남은 계절 내내 힘 모았 것만 할까? 예, 잡지 못하고, 남은 계절 내내 힘 모았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에, 움켜진 손마디 너무 아파. 에, 움켜진, 움켜진, 움켜진 손마디, 손마디 너무 아파. 이렇게. 너무 아파. 그 다음에, 너무 아파. 작별의 울부지음 애달픈 인연이요. 너무 겹치지 말고. 그냥 애달픈, 애달픈 인연이요. 어. 아, 인연이 이때 나와버리네. 이때 나오면 안 되겠네. 여태, 인연이 여태 나와버리니까, 우 위에 스치는 인연안 되겠네. 스치는, 스침 한 자락, 스치는 순간을 해야 되겠네. 스치는 순간 한 자락 잡지 못하고, 남은 계절 내내, 낮은 계절 내내, 흰 모아 것만이 좀 걸리네. 그냥 요거를 빼면 어때요? 남은 계절 내내, 움켜진 손맛이 너무 아파, 애달픈 인연이요. 이렇게. 에달픈 인연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스치는 순간 안 자락 잡지 못하고, 남은 계절 내내, 움켜진 손마디 너무 아파. 여기서 끝내는 게안 좋은가? 여기서. 에달픈 인연이어까지 가지 말고, 어, 움켜진 손마디 너무 아파. 이렇게. 음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정의 길손. 음, 여정의 길손. 걸음. 걸음 하나 걸음을 한부터 해. 여정의 길손 걸음 걸음 어이 그리 어리 어이 그리 바쁘던가 예, 바쁘던가 이렇게 어이 그리 바쁘던가 이렇게 사연 사연으로 하자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따사로운 햇살 머무는 환상의 뜨락에서 그랬는데 따사로운 햇살 따사로운까지 갈지 말고 그냥 햇살 머무는 햇살 머무는 뜰락에서햇살 머무는 환상, 환상의 뜰락에서 이렇게 환상의 뜰락에서 그대와의 뜨겁고 진한 열정에 입맞춤의 열정 나누지도 못한 채 그랬는데, 입맞춤의 열정 자체가 그대와의 뜨겁고 진한 거지, 그냥 그치, 그대와의 뜨겁고 진한 안에도 입맞춤, 입맞춤의 열정, 입맞춤의 열정, 어? 나누, 지 나누지, 도 해야 되겠지. 나누지도 못한 채, 이렇게. 나누지도 못한 채, 나누지도 못한 채, 예. 예. 여기서 일단 끊어줄까? 끊어주고, 음, 입맞춤의 열정, 나누지도, 어, 입맞춤의 열정, 나누지도 못한 채, 이렇게. 음, 여기서 연을 끊고 그다음에 연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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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진 아롱진 에 아롱진 연민에 연민에 아롱진 서름빛 가슴만 연민에 아롱진 서름빛 설운빛 가슴만 가슴만 무겁게 무겁게 젖어 가죠 젖어 가고 있 있네요, 그랬는데, 무겁게, 무겁게 처져가고 있네요, 하지 말고, 에. 전체적으로, 있다, 다로 했지, 그죠? 무적하고, 있다, 이렇게. 아롱진 소름만 가슴에, 가슴, 어, 어, 연민의 아롱진 소름빛 가슴만 무겁게 처져가고 있다, 이렇게. 처져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가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어, 그 다음에 고이 예, 단풍잎 추억길 따라 그랬는데 단풍잎 추억길이 있고 밑에가 오솔길이 또 있어요. 또 갈대숲이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전략해야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이 잠들어가는 이렇게 고이 잠들어가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슬픔 아름다운 슬픔, 슬픔 이이는 놔두고 이런 아름다운 슬픔 깃든 오솔길, 오솔길에서 일단 오솔길에서가 있으니까 아까 단풍길, 단풍잎 추억길은 놔두는 게 좋아요. 위에가 단풍잎 추억길이 있고 밑에 오솔길이 있으면 겹치니까 거의 잠들어가는 아름다운 슬픔 깃든 오솔길에서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 별살, 온기, 스며든, 우리가 슬픔이 깃든이 있는데, 또 잠들어가는이 있는데, 또 스며든이 있으니까, 아, 이때는 하나 생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 볕, 볕, 볕살, 볕살, 갈대 숲에서 해도 되잖아. 갈대, 갈대 숲에서, 이렇게. 갈대 숲에서, 또호수빛이 있고, 이게 빛이 너무 많이 나와. 빛빛빛 빛, 빛 이렇게 소름빛까지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호수빛까지 동원하지 말고 그냥 아 어, 그냥 갈대숲에서 하늘 향해 하늘 하늘 향해 하늘 향해 고백하리 이렇게 고백하리 하면 되죠 고백하리 응.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대 결코 결코 보내지 않으리다 하지 말고 안으리 안으리 이렇게 예, 네, 차곡 차곡, 차곡 차곡 문신까지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차곡까지 차곡 차곡 새겨, 응, 어? 차곡 차곡 새겨 가지고 가슴에 쌓아요, 가슴에 쌓아. 문신까지 동원하지 말고 차곡 차곡 새겨 가슴에 쌓아, 그다음에 곱게 곱게, 곱게, 곱게 곱게 뭐두개할 수도 있고 곱게 고이 고이도 좋고, 고이 고이 거의 고이 잠들어간 애가 있네요. 곱게, 곱게, 간직한 사랑이여 이렇게, 어, 곱게, 간직한 사랑이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굉장히 길죠. <laughs> 몇 년이 되나, 이거 10년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째인가, 칠 7년째, 칠 자, 마무리,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고독, 고독, 고독 얼굴 그랬는데, 고독 얼굴 청정수로 씻어내고 하지 말고, 그냥 고독을, 고독을 청정수로 씻어내면 되지. 고독을 청정수로 씻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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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란색 꿈꾸며 그랬는데, 파란색 꿈꾸며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꿈꾸는 시양 하면 어때요? 꿈꾸는 시양. 예, 예, 음, 꿈꾸는 시향, 꿈꾸는 시향이 더 좋은 것 같아. 꿈꾸는 시향, 요게 드나드로, 드나드는, 드나드는 영롱한 별빛, 영롱하은 너무 흔하니까, 그냥 별빛, 별빛 창가에서, 별빛 창가에서 마무리,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 숨쉴 거라고 하지 말고, 숨 쉬리,로 끝내버린 것 같아요. 숨 쉬리,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음, 음, 자,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본도 깁니다. 교정본도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으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긴시입니다 자, 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음,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은 뭐냐면, 가을 끝에서, 가을 끝에서, 아, 지금 시적화자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스치는 순간 한 자락 잡지 못하고, 남은 계절 내내 움켜진 손맛이 너무 아파요. 갈 끝에서,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여는 뭐냐면, 여정의 길선 걸음걸음, 걸음걸음을 하나 더 밑으로 빼야 되겠네. 여정의 길선 걸음걸음, 어이 그리 바쁘던가, 이렇게. 예. 그 다음에가, 햇살 머무는 환상의 뜨락에서, 열정의, 입맞춤의 열정, 나누지도 못한 채, 이렇게. 예, 헌책님 과거 같은데 헌책님 과거, 헌책님 과거잖아 이거. 햇살 머무는 환상이 떠라서 입맞춤 일정 나누지도 못한 채 헤어졌으니까 헌책님의 첫사랑인데 이거, 그렇지? 응. 연민의 아롱진 설름빛 가슴만 무겁게 쳐져가고 있다. 헌책님이야, 헌책님. 헌책님이 헌책님의 과거를 지금 어, 인화님이 어떻게 아시고, 음. 그 다음에, 거의 잠들어가는 아름다운 슬픔 깃든 오솔길이 있어. 여기에서, 별살 별, 볕살 갈대숲에서 하늘 향해 고백하겠다고. 시초 화자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싶은가 봐요. 예. 뭐라고? 그대 결코 보내지 않으리. 지금 이별을, 아,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용서 숨치는 어떤 그리움. 그 때문에, 그대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 아, 볏살이 이렇게 에, 스며 있는 갈대숲에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음, 차곡차곡 새겨 가슴에 쌓아 곱게 간직한 사랑이요. 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아, 지금 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간직한 채 살게 해달라고 어 지금 갈대숲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헌책님의 지금 심정일까? 사모님, 사모님한테 좀 항상 그래서 미안한 것 같아. 음, 음. 고독을 청정수로 씻어내. 야, 고독이란 추상의 세계인데 그걸 구상의 세계 청정수로 씻어내요. 그러니까 항상 헌책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고독을 청정수로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 과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신의 어, 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참여하면서 사시는 헌책님 음. 이제 꿈꾸는 시앙드나드는 봐봐 헌책님 이 요즘에 시으잖아시으면서 꿈꾸는 시앙드나드는 별빛 창가에서 어, 항상 새벽에 잠못 잠 들고 항상 이렇게 별빛 창가에서 시를 쓰시는 헌책님이제에게 꿈꾸는 시앙 드나드는 별빛 창가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 숨쉬리.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 숨쉬면 안 되는데 떠나 보내줘, 보내줘야 되는데, 응. 응, 그래야 사모님한테 떳떳한 헌책님이 되는 거죠. 응. 지금 이 인화, 인화님이 그이 시를 쓰긴 했지만. 마치 헌책님의 시를 보는 것 같아. 헌책님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아. 예. 어찌면 이렇게 정확하게 헌책님을 그려냈을까? 예? 놀랍죠? 뭔 말이여? 생보다니 67년간이지. 무슨 667년간이여? 우리가 뭐, 어? 667년을 어떻게 살아? 67년만 살아. 600년 빼. 징하네, 진짜. 어떻게 60, 667년간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를 하란 말이요. 아 싫어. 67년만 할 거야. <laughs> 4237님, 고독은 멋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힘들다고. 음. 아니야, 이건, 이건 내 첫사랑 그대로가 아니라 헌책님 첫사랑 그대로구만. 어쩜 이렇게 이인화님이 그냥 헌책님의 가슴 속을 그냥. 에, 샅샅이 들여다봤네. 진짜. 기가 막히네. 에? 그렇지. 예. 우리 4 2 3 7위 이인화님,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음. 자, 한번 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각자의 첫사랑으로 잠시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에게 잠시 미안함을 접고, 에, 과거의 첫사랑 속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 첫사랑으로 갈때 도와주는 이 안내자가 바로 어,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이 멜로디를 틀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첫사랑으로 잠시만 빠져서 아니 그냥 오 그냥 2분 아니 2분이 아니라 아 25초만 그러자는 거지. 첫사랑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고. 그냥 25초만. 25초만. 아 25초 갔다 오는데 어 아내가 뭐라 할까? 남편이 뭐라 할까? 아이, 그, 그래, 그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 자, 25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자, 여러분의 첫사랑의 세계로 가봅니다. 자, 이인환님의 이 가을 끝에서, 어, 이,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어, 갑니다. 슝! 가을 끝에서 이 인환. 스치는 순간 한 자락 잡지 못하고 남은 계절 내내 움켜진 손맛이 너무 아파. 요정의 길손 걸음걸음 어이 걸음 그리 바쁘던가. 햇살 머무는 환상의 뚜락에서 입맞춤의 열정 나누지도 못한 채 연민의 아롱진 서름빛 가슴만 무겁게 젖어가고 있다. 고이 잠들어가는 아름다운 슬픔 깃든 오솔길에서 폈살 갈대숲에서 하늘 향해 고백하리 그대 네, 결코 보내지 않으리, 차곡차곡 새겨 가슴에 쌓아 곱게 간직한 사랑이여, 고독을 청정수로 씻어내고, 꿈꾸는 시향 드나드는 별빛 창가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아 숨쉬리, 그대여 나, 헌책이여 헌책 나 헌책이여 헌책 잊지 마라 헌책이여 잊지 마 자정이 됐네요. 자정이 됐어. 어, 벌써 자정이 됐네. 자, 아, 자정이 되면, 낭만대통의 령 문학 토크 특별 코너. <laughs> 특별 코너. 네, 추천의 시간입니다. 우리 레빈유고님, 꿈고바백님, 세영부다님 아, 4237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헌책님, 김부배님도 추천해 주셨고요. 아, 지금 17분이 계시네. 이인화님 추천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음. 자. 어, 지금 18분이 계시는데. 8, 18분 중에 음. 아, 데빌돌님 추천해 주셨어. 아, 데빌돌님 끝까지 계시네. 예. 풀빵구리 님, 지각생. 예, 지각생. 지각생도 추천해 주셨고. 음. 지각생 <laughs> 지각생도 추천하고. 아, 어, 누가 안 했어 지금? 아정님 안 했고, 음, 오로라님 안 했고, 다 여기 기록이 돼. 아는 사람다 나와. 누가 안 했다고 다 나. 네.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오면 추천 수로 뭐 BJ 순위를 결정한다는데 음, BJ 순위 뭐 관심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음. 하, 하면 괜찮고, 하면 더 낫고. 다음에는 우리. 에, 누굽니까? 우리 김부배님의 작품, 그 다음에 사이삼칠님의 작품, 그 다음에 인화님의 작품 아, 이렇게 했고 다음에 지금 세웅부다님 건 남았네. 세웅부다님의 49번째 교정작품 여행이 있습니다. 에, 여행을 같이 해보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웅부다님 계시면 아, 채팅창에 에, 남겨주기 바랍니다. 음, 세웅부다님 음, 정부 다님참 성실하신 것 같아, 요 그제? 음 성실, 성실, 성실성의 대명사. 지금 4237님의 성실성, 대명사. 또, 여기 다 성실한 분들만 있네. 플라벨님 성실하고, 이인환님 성실하고, 풀빵구리님 성실하고, 꿈과백님 뭐 엄청난 성실성. 예. 김부배님도 성실하고 초보곰님 완벽한 성실주의자 세용보다님 성실하고 레빈유고님 거의 신의 경제 신의 경제란 말 쓰지 말아겠지 하여튼 뭐 완벽한 성실성 핑크마마님도 만만치 않아 성실성이 어, 4237님도 완, 4237님의 성실성 알아주잖아 아정님의 끈기와 성실성 또 알아주지 헌책님 뭐야 이분 뭐 성실성 뭐 최고지. 오로라님, 오로라님도 오로라님이 성실한가? 어, 오늘 연구를 해볼게. 연구를 해볼. 오로라님 성실한가요, 여러분? 음, 채팅창에 오로라님 성실성 맞아? 응? 어? 아, 낭만 대통령도 성실하다고. 아, 내가 내가 성실하다고. 진짜로? 진짜로? a l 스 r s the freckles a i 기분 좋다는 말이야. <laughs> a l 스 r s the f r e c k l 구리는 자기는 성실성에서 빼달래. a crest fairy s free 성실성 a rest the f r e c k l e 구리 아니야. 성불구리도 굉장히 성실하죠. 음. 누구 오로라 님 어쩐가 봐. 오로라 님. 오로라 님도 성실한가? 오로라 님 오르라님은 대통령감이라고 성실성이 응 맞아 맞아 그런건데 플라벨님은 성실성에서 빼주래 누구 맘대로 <laughs> 누구 맘대로 빼줘 못 빼줘 못 빼줘 못 빼줄거야 안 빼줄거야 헌책님 진짜 성실해 <laughs> 아 진짜 여기 보니까 이제 보니까 공통점 있네 여기 낭만 대통령이 지금 그, 문학 토크를 듣고,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 최대 공약수. 이게 성실성이네. 아, 이제 알았어. 네, 성실성이야, 성실성. 아, 성실, 성실한 분들이, 시를, 꾸준히 쓰는구나. 아, 이거 학계에 보고 해야 되겠네. 시를 쓰는 분들은 누구냐? 네, 성실성이 갖춰진 분들이다. 예, 네, 성실성. 음. 자, 우리 세영부다님의 작품, 여행인데, 자, 어, 어떤가요? 그, 음, 맞춤법 띄어쓰기에 에, 볼까요? 억새풀억새풀 억새풀, 가녀린 손, 흔듬, 기적소리 울리며 기차는 또 광야를 달린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부푼 설렘, 뭉클 뭉글 문글, 뭉글 치솟사 수십 게 미소 지으며 석양의 눈동자 땅 끝까지 붉은 잎받춤음 마음밭 마음밭은 붙여줘도 되죠 마음밭 마음밭 불사르고 희뿌옇게 희뿌옇게도 붙여주고 희뿌옇게 사이어간다 서용돌이 치든 치던이겠죠 과거니까 예. 미래면은 치든이고 과거는 치던이고 소용돌이 치던, 소용돌이 치다가 한 단어죠. 소용돌이 치던, 아득한 그리움, 눈시울 닦으며 플랫폼을 내려선다. 아, 여행에한 어떤 단상을 그려놓고 있네요. 음.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리듬, 그리고 이미지, 시청영상화, 그리고 아, 낯설기 하기의 흐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충분히 들려드리지 못한 거 항상 미안해요. 네. 음악이 완곡이될 때까지 들려드려야 되는데 도중에 자꾸 끊으니까 어,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 여행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 억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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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녀린 손. 네, 가녀린 손. 그 다음에 기적소리. 흔듦까지 하지 말고 그냥 억새풀, 가녀린 손. 기적 소리, 기적 소리 울리면, 울리면, 하면 어떡할까요? 울리면, 울리면, 아, 기차는, 기차는, 기차는 또, 기차는 또, 광야를, 광야를 달린다. 이렇게, 광야를 달린다. 그 다음에, 바람결에, 바람결에, 무더우는, 무더우는, 무더우는 부푼, 부푼 설렘, 좋죠. 예. 바다, 바람결에 다바 묻어오는 부푼 설렘 이게 시적 형상화에서 가장 기본 전략이죠 바람결은 구상이잖아요 근데 설렘은 추상이에요 그 사이를 묻어오는 어, 부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예, 바람결에 묻어오는 설렘이라고 어, 이게 시적 형상을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쁘잖아요 바람결에 묻어오는 설렘이라고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쓰면 개, 거의 그 시가 어, 좋아요, 이뻐 이쁜 시가 돼요. 실적 음. 형상화에서 거의 통과된다는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어떻게냐면 몽글 몽글 추소사 그냥 에, 우리의 의성 어태들은 하나는 외로워 그러니까 몽글 몽글 이렇게 같이 해줘야 돼. 몽글 몽글 추소사 이렇게 몽글 몽글 추소사 수줍게 수줍게 미소 미소 지으며도 되고 미소 짓고 미소 짓고 미소 짓고 이렇게 미소 짓고 그 다음에 석양의 눈동자 땅끝까지 붉은 입맞춤 너무 길게 늘어진 석양과 붉은 입맞춤이 같은 계열이니까 그냥 석양의 입맞춤 해도 되잖아요. 석양의 입맞춤 요게 마음밭 마음밭을 불살라 불사르고 이렇게 왜냐하면 석양과 붉은 입맞춤이 한 흐름이니까 그냥 석양 입맞춤 요 놈이 마음밭 불사르고 이렇게 예 마음밭 불사르고 음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가야 뭡니까 마음밭 불사르고 불사르 불사르 고하지 말고 우리가 미소 직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 불사르며 이렇게 불사르며 불사르며 그 다음에 히푸역해 희뿌역해, 히푸역해 희뿌역해, 히푸역해도 되고 히푸역해도 되고 히푸역해 그 다음에 사이어 사이어 가고 이때 가고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음소용돌이치든 소용돌이치 전니제시험들이 치던 아득한 아득한 그리움 아득한 그리움 아득한 그리움 이제 마무리 마무리 지면 되겠죠. 아득한 그리움 연놈을 마무리 룬시울 룬시울 눈시울 어, 닦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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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어, 플랫폼 플랫폼 폼 플랫폼을 내려 선다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교정본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끝에까지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올려볼까요? 음, 광야를 또달린다 다음에 예 이렇게 이렇게 사이어 가고 올리고. 다 올려야 되겠네. 안 보이네. 기적 소리 울리면 무더우는 무더우는 부푼 설렘 이렇게 이제 다 올라왔죠 플랫폼을 나 플랫폼을 내려선다가 마무리니까 이렇게 하면 자다 올라왔죠. 자 이렇게 하면 아 되겠죠. 자1년 여행입니다. 여행에 아, 그 설렘이 잘 드러나 있네요. 음, 여행 1년은 억새풀 가녀린 선 기적소리 울려요. 그러면 기차는 또 광야를 달리죠. 그 다음에 바람결에 묻어오는 부풀 설렘이 있어요. 이것이 몽글몽글 치솟아요. 그래가지고 수줍게 미소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석양의 입맞춤은 마음밭을 불살라요 그리고 요게 어, 불살으며 어떻게 희부엽게 사려가죠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아득한 그리움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리움이 고 소용돌이 친다 하잖아요. 그리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에? 그리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움 없는 사람. 오로라는 그리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 오로라는 그리움이 없는, 오로라 외에는 다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 그치? 핑크마마 없나? 그리움? 오로라는 확실히 없어. 오로라는 얼굴에가 그리움이 없다는 게 써져 있어. 음. 미래의 대통령이라 그리움을 가지면 안 되지. 음. 그러니까 아득한 그리움. 여게 여행 중에는 항상 가슴에 가득 차죠. 그것을 어떻게 눈시울 닦으면서 에, 플랫폼을 내려선다는 이그 이미지가 잘 그려지죠. 에, 이미지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없으면 외롭다고? 그리움이 있으면 더 외로워. 진짜 그리움이 없으면 외롭다고? 그리움이 있으면 더 외롭더라고. 모르고 모르는 소리여. 아 대통령도 인간미가 있어야 좋아. 근데 오로라는 그리움이 없이 살아. 에, 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르라는 그리움이 없이 오직 운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가서 애들 그 간식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다시 또 운동하고 또 다시 예 직장 생활하고 또 애들 간식 챙겨주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이것밖에 없어 음 그리고 이제 시간 짬 나면 씻고 응. 어. 그리움이 없더라고 보니까 예 헌책님 기차 타고 아프리카로 가보자. 봐봐, 세웅보다는 그리움이 있으니까 더 여롭다잖아. 응. 음, 자, 제가, 제가 20, 25초 동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시간 마지막 작품이 됐네요. 음. 자, 여러분들 20, 25초만 눈을 감아주세요. 해행, 세양보다 억새풀 가녀린 손 기적소리 울리면 기차는 또 광야를 달린다 바람결에 묻어오는 부푼 설렘 몽글몽글 치솟아 수줍게 미소짓고 석양에 입맞춤 마음밭 불사르며 시뿌옇게 사이가고 소용돌이치던 아득한 그리움 눈시울 닦으며 플랫폼을 내려선다 안책님 안책님 헌책님의 그리움의 세계를 여행해봤습니다. 예. 아, 다른 분들이 쓴 시들이 전부 헌책님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네요. 아 놀랍네요. 어쩌면 헌책님의 내면을 이렇게 잘 알죠? 어. <laughs> 자, 자, 아, 내일은 내일은 아 오늘이죠.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그, 공모전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늦었기 때문에, 하고, 그, 그, 공모전 소식들을, 에, 그,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그러니까 11월에, 아, 있는 공모전은 거의 다 갖췄어요. 예, 그, 음, 어, 카페, 그, 다음 카페로 들어가서, 그, 안실문의 창작 공모전 마당에 보시면, 그리고, 어, 아프리카 TV에,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공모전 마당에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모전 소식을 올려놨어요. 예. 다 사사시 뒤져가지고, 전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내일은 공모전 소식을, 이게, 방송, 아프리카 TV 방송에서도, 할 테니까, 아, 내일은 풀빵구리 님도, 어, 마음을 먹고 오세요. 내일은 공모전 소식을 말하는 날이니까, 공모전 소식에 기죽지 말고, 그냥 그 중에서 마음에 든거 있으면 공모하라는 의미여.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은 공모전 소식을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풀빵구리 님, 또 우리 플라벨님 이인화님, 김부배님, 초보검님 세용보단님, 레빈유고님, 핑크마마님, 예, 핑크마마님의 막내 그 막내가 어디로 갔네? 꿈은 꾸는자님이, 예, 아 사이삼칠님, 아정님, 헌책님, 오로라님, 전부 성실성의 대명사들이 다 계시네. 예.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 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잡아주신 레빈유고님. 그리고 플라벨님, 그리고 풀빵우리님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시교정료로 예, 김부배님, 음또 우리 이인환님, 예, 이인환님 200개를 사주셨네요. 예, 아 그리고 세영보다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게요. 앞으로 3년 내에 꼭 재산이 10배로 늘어날게요. 그리고 문학상을 꼭 받게 될게요. 예,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음, 또 편한 쉼을 보내시고 꿈속에서도 시를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움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 아내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첫사랑은 이제 잊어주세요. 네, 자 편히 잠드시라고 어,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음.

Orubaile well se brain twice right way I love you